저도 과거에 성소수자였고 남자인 동창 중에 게이도 있어서 다 알아요. 여자입니다. 그럼 과거에는 성소수자였는데 지금은 아닌 거야? 그게 살면서 바뀔 수도 있네요. 후천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. 이게 그 남자 뭐 외모 취향은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과거엔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 남자를 만나니까. 아, 바이 성향이신가 보다 처음부터. 그죠? 그래, 바이섹슈얼인데 여자랑도 잘 수 있고 남자랑도 잘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? 그러니까 결혼도 가능하고. 난 세상에서 바이가 제일 싫어. 왜냐면 바이는 생태계 교란종이에요. 내가 봤을 때 생태계 교란을 시키는 거야. 오만 거 다 먹잖아요. 뭐 남자랑도 자고 여자랑도 자고 젠더랑도 자고 게이랑도 자고 진짜 다 자잖아. 내가 만약에 아기새가 바이야 그러면은 니 뭐 하는데? 아는 남자 동생이랑 술 한잔 먹고 있다. 그럼 저도 불안한 거야. 아기새는 바이니까. 저 새끼는 바람 피는 건가? 니 어딘데? 아, 나 지금 그냥 뭐 일하는 사람이랑 먹고 있다. 누구? 여자가 남자가? 그냥 카운터 보는 여자다라. 불안한 거예요. 니 뭐 하는데? 아, 서울에서 그 니 아는 동생이라고 그 게이 동생이 한 명들하고 소주 한잔하고 있다. 불안한 거야 집에서. 누구를 만나도 난 집에서 불안한 거지. 근데 박보볼님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. 집에 무슨 이제 일이 있으면 내가 더 중요해서 부모님 의견을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꺾고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그러신 분들이 또 저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다행인 게 보폴링 같은 경우 정말 다행인 게 그래도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니까 저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.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게이 친구분들 중에 젠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그 부모님의 그 기대를 꺾기 싫어서 정말 여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이제 애까지 놓고 이혼해서 젠더가 되신 분들 내가 보면은 그거 할 짓 아니에요. 왜냐면 그때 자기가 그냥 부모님이랑 이렇게 해서 아프고 말지 자기가 우유부단한 그런 자기 선택 때문에 자기 부모님도 나중에 알고 더 상처받죠? 그리고 그 여자는 무슨 죄예요? 맞잖아. 그 여자는 사기 결혼 나간 거잖아. 사기 결혼이잖아요 그거. 그리고 그 애들은 무슨 죄예요? 진짜 그거 무책임한 그런 행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그거는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이지만 부모님의 그런 것 때문에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솔직하게 자기가 진짜 남자랑 안 잡았다 여자랑 안 잡았다 그런 사람 없잖아. 다 잡았잖아. 그래 물론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보면은 쓰겠지. 그게 발동하겠지. 왁싱만 해도 서요 진짜 남자들은. 그럼 그걸 물고 빨고 하는데 안 쓸까? 여자분도 마찬가지야.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.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게 뭐 조개가 팍 열리는 건 아니잖아. 똑같아. 그러니까 관계는 돼요. 그럼 이제 이게 나는 내가 바이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이성은 남자 맞아요. 그러니까 남자랑 삭스가 돼. 근데 여자랑은 삭스를 안 해봤는데 그런 건 하지는 않고 인생의 동반자라면 같이 늙은 처지잖아. 이제 솔직히 나는 나이에 막 이런 걸 밝히진 않을 거 아니야 누구든. 그러면 그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. 친구처럼 지내면서 영화도 보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진짜 친구처럼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.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정이라는 거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LOV가 나오는 순간 파토야.